현재 시각 11시 45분. 저는 오늘 저녁부터 다이어트를 선포했지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되었습니다. 지금 레깅스에 가려면 복부가 이만큼까지는 빠지는데 힘을 풀면 이렇게 돼요. 배 내민 거 아니고 힘만 풀었어요. 배 내밀면 좀 더 나오죠. 식사와 운동을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측정한 제 체성분 결과표인데요. 제가 다이어트 식단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체성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체중이 52에서 53, 골격근량은 24에서 5, 그 다음에 체지방량 7, 8kg대, 그리고 체지방률은 한 13에서 16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유지어터예요. 하지만 저도 과식을 할 때가 있고 생리 전에 뭐 피곤해서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는 저도 체중이 이렇게 오르기도 해요. 55.3kg로 지금 측정이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체중이 오르더라도 이런 체성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유지어터로서 항상성이 몸에 잡히기 전에는 이 체성분이 좀 흔들리거든요.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체성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이 체중에서 머물러 있고 겉으로 봤을 때 몸이 어느 정도 쉐입이 잡혔다, 그때마다 한 3개월에 한 번씩만 측정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유지어터가 꿈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 3개월마다 체성분을 측정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kg,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에 체성분 결과지가 있는 거를 목표로 잡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체성분지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100%는 아니다 보니까 항상 오전에 같은 상태에 운동 전, 그 다음에 공복, 이렇게 시간대와 내 몸의 환경, 측정 환경을 맞추고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체중을 조금 덜어낸 다음에 다시 체성분 측정한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필라테스를 마치고 이동 중에 꼬박꼬박이랑 흑임자 우유를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 점심은 사과랑 위트빅스 두 조각이랑 꼬박꼬박 초코맛이에요. 흰우유랑 섞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3인분의 양인데 제가 다이어트를 끝낸 건 아니고 여기서 조절해서 먹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두 끼를 꼬박꼬박 먹었기 때문에 이거 놀이랑 연어랑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제처럼 배를 한번 내밀어 볼게요.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힘주면 이렇게까지 바뀌어요. 오늘도 화이팅! 제 아침은 꼬박꼬박 초코맛의 아몬드 오리지 언스위트. 우유로 먹으면 130칼로리인데 저 언스위트는 35칼로리라서 100칼로리를 빼고 이 요거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위트빅스, 방울토마토, 사과 잘 먹겠습니다. 얘는 아보카도 롤이었고 얘는 소고기 롤, 그 다음에 얘는 호토마키예요. 여기서 세 조각 먹을 거야. 남상 지금 현재 시간 9시 7분이에요 저는 배가 너무 고픈 상태고 꼬박꼬박을 먹으려 했으나 운동하고 꼬박꼬박 먹으면 또 배고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숯불 바베큐 지코바로 저녁을 대체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양념 한 마리를 더 먹을 수 있지만 오늘은 조절해서 신랑과 6:4의 비율로 먹을 거예요. 그러면 살이 덜 찌겠죠? 누가 6? 오빠가 6.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이건 포기 못해.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제가 오늘은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때 일어났는데 실은 너무너무 피곤한 날이에요. 최근에 뭐 어제 그저께도 너무 피곤했고 업무량도 많았는데 가뜩이나 제가 지금 내일이나 모레 아마 생리가 터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잠이 좀 보충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8시간 잤어요. 평소에는 제가 4-5시간 자는데 8시간만 자면 이렇게 휴식 취한 것만으로도 체중 감소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잠이 좀 부족하면은 반대로 그런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노력하면 생리가 터지는 주에도 급하게 진사를 빼거나 또 다이어트를 할 때도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유지 체중인 52kg로 가야지만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힘을 줬을 때는 복부도 더 들어가고 배를 완전 내밀어 볼게요.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이거가 없어질 때까지 조금 더 체중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브런치예요. 무염버터로 토스트 굽고 치즈 한 장, 그리고 계란 하나, 그리고 딸기잼에서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식빵 한 장씩 드시는데 저는 두 장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도 저지방 우유랑 섞었어요. 다이어트 기간이라고 해서 너무 초절식만 하는 주의는 아니에요. 아 진짜 맘먹고 오늘 굶어서 1kg 빼겠다 해도 뭐 어렵진 않거든요. 굳이 굶어서 빼는 거는 먹으면 다시 찌는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지양하죠. 제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지치게, 특히 생리 전에 방치하면은 과식이나 저녁에 야식을 더 많은 양을 먹는 저를 굉장히 오래전에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자들의 최대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생리가 터지는 주간에 저는 좀 잘 조절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조절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꼬박꼬박 단호박에 제가 생각하는 최애 조합 귀리 우유를 같이 먹을 거예요. 제가 예상한 대로 체중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힘을 빼볼게요. 배를 내밀어보고 배를 집어넣어보고. 확실히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오늘도 힘을 내서 건강한 하루를 보내볼게요. 여기는 어게인 리프레쉬라는 곳이고요. 지금 비프 샌드위치랑 아보카도 크림 치즈 샌드위치랑 그 다음에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렇게 시켰어요. 신랑이랑 둘이서 누나 먹기로 했습니다. 늦은 저녁밥으로 꼬박꼬박 녹차 맛을 먹을 거예요. 이제 배를 내밀어도 복근이 희미하게 보이고요. 측면에서 힘 빼고 배를 내밀었을 때, 힘 뺐을 때, 힘 줬을 때 이제 갭이 크지가 않죠? 오늘은 첫 끼를 집에서 배달 샐러드로 좀 칼로리 채워서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끼니는 꼬박꼬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스윗밸런스에서 주문한 혼제오리 고구마 샐러드예요. 칼로리와 양은 충분하고요. 소스도 다 뿌렸고
제가 싫어하는 당근만 걸러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오기 전에 이렇게 배달을 시켜놨어요. 얘는 이베리코 항정살이고 주말 동안 제가 유산소량도 늘리고 식단도 집중해서 할 거라서 금요일인 오늘은 이렇게 딱 정식의 1인분 만찬을 먹으려고 합니다. 국물 뺐고 사이드로 온 소세지도 뺐어요. 딱 요렇게만 먹을 거예요. 밥도. 오늘 내일도 운동량을 늘리고 식사를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배를 내밀어도 목근 라인이 이제 좀 선명한 편이에요. 그중 요거트에 크라코방 녹차 맛을 섞어볼 거예요. 남산이 밥 먹었잖아. 응? 남산이 밥 먹었잖아. 이제 운동 끝나고 차에서 바로 꼬박꼬박을 먹을 건데요. 제 차에 이렇게 조수석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랑 오늘은 프로틴. 그래서 차에서 바로 먹을 거예요. 오늘 제 저녁 메뉴는 데리야끼 우삼겹 덮밥이에요. 갑자기 우삼겹이 먹고 싶어서 우삼겹 메뉴를 찾다가 이렇게 도시락 형태로 먹을 수 있는 걸 찾았어요. 같이 온 이 김치랑 국은 먹지 않을 거예요. 그게 오늘 저의 조절식인 거예요. 양파도 이렇게 생으로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절반 덜어내고 5일 만에 체성분 측정을 했습니다. 지금 체중 측정은 마이너스 7kg가 빠졌고 골격근량은 오히려 0.2가 늘었어요. 체지방량은 1.7kg가 빠졌고 체지방률은 약 3%가 감소가 됐는데 여기서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거는 아마 생리일 것 같아요. 생리. 생리가 터졌고 그 다음에 제가 식단 관리를 안 하다가 식단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운동도 꾸준히 했고 컨디션 조절도 되게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어트의 결과가 아니라 잠깐 제 몸에서 멀리 갔다가 다시 제 몸으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촬영 당일날 기준으로는 지금 체중만 한 1.5kg 정도 더 뺄 예정이거든요. 아침 체중 기준으로 이 정도. 근데 이만큼을 뺀다고 제가 지금 막 골격근량은 유지하고 체지방을 마이너스 1.5kg 더 빼야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 체성분 자체가 이미 제 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 체중 기준으로 촬영 당일에 제 몸의 사이즈를 기점으로 한 체중선을 맞추는 것 뿐이고 체중을 다시 저는 52kg에서 3kg 선으로 항상 유지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이어트를 가면서 그 과정 중에 측정하는 이 체성분 측정, 인바디 결과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착하지 말 것, 그리고 너무 자주 측정하지 말 것, 그리고 급진급발하는 거를 할 때 있어서 항상 유지해야 될 거는 이 골격근량과 체지방률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생리 전이었고 또 5일 연속으로 음주를 했고 운동량도 적었고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그런 많은 것들이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해서 일시적으로 체중과 체지방률이 늘었고 그 안에서 다시 제 패턴으로 찾아오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터들의 인싸 브랜드죠. 오늘 점심은 새우 샌드위치에 아보카도를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
저 지금 배달 금액 맞추느라고 쿠키 다섯 개랑 지금 칩까지 시켰는데 이거는 먹지 않고 직원들에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빵을 많이 파달라고 했거든요. 오, 파줬어. 내가 다이어트 중이니까 빵 파달라고 했는데 요청 사항 되게 잘 들어주시죠. 맛있어. 오늘 마지막 만찬은 다이어트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양념치킨맛 소스인데 다이어터 분들을 위해 나온 소스라서 저도 집에 쟁여놓긴 하거든요. 근데 닭가슴살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닭가슴살도 맨날 먹는 게 아니라 가끔 먹으면 먹을만 하답니다.